안녕하세요.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 가고 있네요. 집 앞에 심었던 미니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먹어보니 정말 달콤하고 새콤하고 좋습니다. 어우, 진짜 많이 달려. 이 미니 사과로 사과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따 봬요. 안녕하십니까, 장혁인입니다. 저희 밭에서 난 사과 지금 막 따가지고 왔습니다. 앞에서 보셨죠? 지금 깨끗이 씻어서 이제 물기 다 닦았습니다. 사과는 원래 모든 음식의 맛과 향을 자기 맛과 향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먹기 싫은 당근이라든지 샐러리 이런 주스를 해 먹을 때 꼭 사과와 같이 갈아 먹잖아요. 이렇게 청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음식에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, 냄새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뭐 돼지고기를 굽는다든지 오리고기라든지 할 때도 사과청을 사용해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. 또 여러 가지 야채 주스를 가르실 때도 사과청을 넣으시면 좋아요. 여러 가지 두루두루 쓰일 때가 많은 사과청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씨는, 사과 씨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? 완전히 부사질간이에요. 새콤 달콤해가지고 썰어주십시오. 저는 이 사과로 하지만 그냥 큰 사과 하셔도 돼요. 굳이 이런 사과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거 지금 진하게 끓여놓은 시럽입니다. 설탕 시럽. 이 사과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는 얘가 그냥 놔두면 갈변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시럽을 부어주셔야 됩니다. 자, 1대1 시럽 진하게 끓여놓은 거예요. 이렇게 부어가면서 또 채우면 붓고 이렇게. 시럽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설탕을 이렇게 얹어주세요. 설탕만 가지고 있을 땐 우리가 시럽으로 막아주잖아요. 지금 시럽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1대1 설탕 한 거보다는 1대1 물을 끓여 놓은 거라 지금 당도가 낮아요.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면 먹을만 하더라고요. 여러분, 매실청 담그시는 거는 거의 해마다 하시죠? 올해부터는 해마다 사과청도 한번 담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사과청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